전 세계 각지에서 각종 자연재해가 기후위기의 위험 신호처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면 숲이 광합성을 멈추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지구는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구 평균 온도 1.5도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세계기상기구는 향후 5년 이내 일시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씨를 넘을 가능성이 50%에 가까워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 세계 각지에서 산불, 폭우,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가 기후위기의 위험 신호처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발 재난이 증가하면서 UN 재난위원 감축국은 2030년에는 하루 1.5건꼴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재난의 피해는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숲과 그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브라질 판타나우 습지. 15만 평방킬로미터 면적을 자랑하는 이곳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지만 NGO인 맵 바이머스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1991년 대비 2020년 지표수가 74%나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빈번한 화재 발생으로 1700만 마리가 넘는 야생동물이 죽었으며 사라진 동식물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 아사하거나 생존에 도움을 못 받게 된 생명까지 합친다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나무로 알려진 우리나라 고유종 구상나무는 추운 지역에 사는 탓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해 눈이 적게 내리면서 수분이 부족해 고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리산 반야봉 일대 1제곱킬로미터에 서식하던 구상나무 15,000여 그루 중 47%인 6,700여 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립공원 연구원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상나무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는 이 나무를 서식지로 삼는 딱정벌레 등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나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에 의존하고 있는 생물들이 사라진다는 일입니다. 기후변화는 숲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인류는 멸망한다고도 했죠. 꿀벌은 사과, 딸기, 수박 등 인간이 먹는 수많은 작물의 수분을 돕고 채취한 꿀은 인간에게 일상은 물론 약용으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병충해, 농약 살포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꿀벌에게 기후변화는 개체수 감소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깨어났다가 이상 고온으로 죽는 케이스는 물론이고 많은 꿀벌이 먹이를 구하는 아카시 나무의 개화 기간이 10년 사이 30일에서 16일로 급감하면서 꿀 생산은 둘째치고 짧아진 개화 기간으로 굶어 죽는 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마존 숲의 파괴가 우리나라 구상나무의 꿀벌의 위기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전 세계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는 종은 약 1,400만 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반도 밝혀내지 못했죠. 매년 멸종되는 동물의 수가 숫자로 셀 수 있는 것만 50종에 가깝습니다. 이들 중 많은 종들이 아주 좁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바람에 혹은 살아가는 지역이 넓어서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구상나무는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는 좁은데 지구온난화로 살아남기 어려운 온도가 되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상나무는 아무리 숲 자체를 살리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 지구적 환경위기인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숲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는 산호군락지에서도 나타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는 평균 기온이 2도씨 상승할 경우 산호의 99%가 사라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 생물의 25%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질사에 나타난 이산화탄소의 변화는 우리에게 실마리를 줍니다. 식물이 처음 나타난 약 4억 년 전 지구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의 5배가 넘는 2500ppm에 달했고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6도씨 높은 20도씨였습니다.
이를 낮춘 것은 식물이었습니다. 식물의 번성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300ppm까지 낮췄고 지금의 자연과 생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로 가득한 숲을 지키고 그 속에 생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적응해 살아온 이 지구의 상태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없는 사막은 더울 때 50도 이상도 올라가지만 추울 때는 영하 30도까지도 내려갈 정도로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 사막과 달리 숲은 온도가 지나치게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것을 조절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숲은 여름철 아무리 뜨거워도 30도 이상, 아무리 추워도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적은 변화의 복은 수많은 생물이 살기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면 숲이 광합성을 멈추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지구는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그리스 국토 면적만큼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숲이 이렇게 계속 사라진다면 결국 숲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생명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숲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